잘못 봤어. 자, 먼저 김연아 선수가 어떻게 우리나라를 빛냈을까? 스케이트보드. 자, 승현아 선수?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김연아라는 선수가 열심히 노력하고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대한민국이라는 작은 나라에서 저런 작은 나라에도 피겨스케이트를 잘하는 선수가 있구나 라고 대한민국을 알린 스포츠 선수예요. 알아요. CBS에 나오시는데 CBS 방송국에서요 프로그램 중에 새롭게 하소서라는 디자이너가 그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내가 디자이너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주었어요. 수아, 설아, 얘들아 지금 우리나라에는 스포츠 소프트웨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실제로 다른 나라에 가서 태권도를 알려주면서 하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무엇을 할 거냐? 여기 얼굴 있죠? 얼굴 밑에다가 너희들이 되고 싶은 거 달리기 선수, 태권도, 뭐또 아까 뭐다? 의사, 디자이너 하는 모습을 여기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자세히 보면은 노란색이 있어요. 노란색에다가 써야 돼. 뭐를 써야 돼? 자기가 되고 싶은 걸. 내가 되고 싶은 거. 뭐라고 쓰면 좋을까? 나는 커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은 태권도 선교사 최시원, 달리기 선수 송예린, 디자이너 김주와 이렇게 너희들이 쓰는 거예요. 알겠어요? 모터사이클 그리고 원. 어디지? 됐다. 됐다. 하나 찾는 거로 모였어.
왜 나는